충청북도가 KTX 오송역 고가선로 아래에 회의나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역 건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KTX 오송역 선로 및 주차장입니다. 높이 18m의 콘크리트 기둥 수십 개가 오송역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고가 역사와 지상 주차장 사이 이른바 선화 공간이 있는데 충청북도가 이곳에 다목적 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역 한 달 이용객만 100만 명을 넘어서는 만큼 이 선화 공간에 홍보 전시관을 만들어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전시관은 기존 주차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상 5m 위에 여러 개의 기둥으로 떠받치는 필로티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건물 규모는 층고 8m에 면적 900여 제곱미터 수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이미 사용 허가를 받고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공간들을 문화공간으로 또는 창업공간으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제는 건물의 안정성입니다. 건축물이 기존 선로 기둥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건물이 들어설 주차장의 기둥 10여 개가 전시 공간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책정된 공사비는 37억 원이지만 경우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둥 철도공단의 기둥은 전혀 견들지 않고 거기에서 2m 양쪽으로 띄워서 일단 기초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전혀 기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됐고요. 오송역 이용객을 수요로 참고했지만 역사에 비슷한 회의 공간 등이 있어 자칫 중복 투자도 우려되는 상황. 충청북도는 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수요를 먼저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다른 선화 공간도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입니다.